안녕하세요, 도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카이큐 아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서 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3층으로 올라가면 도착입니다. 입구에 사장님네 듀컵이랑 뉴기니아 아이들이 반겨주고 있었어요. 대형이들 귀엽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만에 짱구와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교감도 해보고 서류 작성 등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음료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짱구랑 인사도 나눴어요. 짱구 나이는 10개월 정도의 남자아이입니다. 너무 순한 게 특징이에요. 옆이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전주에 없던 마카오들이 이번주에 많더라고요. 주라기공원 같고 좋았어요. 짱구는 원래 같이 있던 친구랑 과격하게 놀다가 머리에 땜빵이 났는데 그래도 귀엽죠? 카페 식구들과 인사한 뒤에 인통장에 넣어줬어요. 가는 길에는 조금 멀미를 해서 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꺼내주고 알곡발을 좀 줄까 드는 순간 촬영할 틈도 없이 뛰어오더라고요. 먹성은 진짜 좋아요. 손에 안겨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땜빵도 사랑스럽죠? 짱구의 임시 세상이었는데 혼자 문을 열고 나와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놨습니다. 아, 이뻐 죽어 진짜. 아. 궁뎅이.